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오늘 바지 윤석열, 상황 김종인, 협작군 김한길.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갑자기 등장하죠. 여러분들이 그냥 선거철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번에 윤석열과 여러분들 김종인이가 굉장히 삐거덕거렸죠. 그래서 주접 떨지 말라는 발언을 김종인이가 하고 윤석열은 뭐 김종인에게 이제 포기한 것 같이 그런 분위기가 막 계속 뭐 연출될 때그 뒤에서 움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김종인의 와이프 김미경 씨와 윤석열의 와이프 김건희가 움직여서 사실상 그 자리를 만들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래서 김건희와 김미경이가 통화를 해서 둘이 회동을 하게끔 해서 빨리 선대위에 합류를 하게끔 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건 뭐예요? 지금 보이지 않게 뒤에서 김건희가 굉장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윤석열은 계속 뭐 김종인에게 정권을 주고 뭐 김한길을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이준석에게 마이크를 주고 실질적으로 윤석열은 제가 큰 그림을 보면요. 왜 그러면 김종인은 합류 안 한다 그랬다가 합류를 하게 되냐면 김종인은 꿈이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저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대선을 앞두고 출판 기념회를 한다? 김종인이가 얼마 전에 출판 기념회를 했잖아요. 그건 대선에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무슨 선거를 앞두고 출판 기념회를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근데 대선에 나가지도 않는 김종인이 출판 기념회를 하고 해요. 김종인 생각할 때 자기는 대통령감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죠. 누가 봐도 가장 내각제를 실시해서 외치와 어떤 그 대통령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하죠. 지네가 얘기할 땐. 그러니까 제가 보면 김종인은 윤석열을 이용해서 지가 내각제 대통령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실현 가능하냐면 만약에 윤석열이 정권을 잡으면요, 윤석열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왜 없냐면 민주당이 180석이에요. 그리고 지방 권력도 민주당이 다 잡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윤석열이가 정권을 잡는다 그래서 민주당의 도움이나 없이는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김한길인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김한길이라는 거예요. 김한길이가 지금 모으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최명길 전 민주당 의원. 최명길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김종인이가 2016년도에 민주당에 그 상황으로 올 때, 김종인의 최측근으로서 공천받아갖고 당선됐던 자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 어떤 비리인가? 그런 거에 연루돼갖고, 국회의원 자리를 박탈당한 사람이에요. 김한길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분명히 여러분들, 김한길, 김종인, 윤석열, 이세 사람의 특징은 반문연대입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봐서도. 반문연대죠. 김종인, 김한길은 예전부터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에 새천년 민주당일 때부터 반문의 깃발을 들으면서 안철수를 꼬드겨갖고 국민의당으로 쪼갠 장본인이죠. 그럼 이세 사람의 특징은 반문연대예요. 그럼 이세 사람이 반문연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결국은 여러분들 이번에 윤석열이 정권을 잡게 되면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상상하기도 싫지만 여러분들에게 진짜 알려드릴게요. 민주당 박살납니다. 그 민주당이 박살난다는 뜻은 뭐냐면 민주당 당 자체가 쪼개져요. 180석의 의원들이 있다 보니까 180석 안에는 반문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면 민주당 안에서도 아직도 반문연대가 있어요. 반문연대가 있고 비주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정권을 뺏기는 순간 얘네들은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를 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친노 친문 빼고 나머지는 쪼개지면 저는 민주당 100석 이하로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한세 군, 세 갈래로는 세 갈래로 뭐 20석씩이라도 적어도 50석 이상은 날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걸 노리는 거죠. 그걸 지금 김만길이가 여기저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 안에는 손학규 걔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민주당 안에는 김한길과 호의적인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민주당 안에는 반문 성향의 의원들은 친노, 친문에 반기를 든 사람들도 숨죽이고 있지만 분명히 존재를 하죠. 진짜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왜꼭 대선을 이겨야만 되나? 그러면 얘네들이 아, 내각제가 되겠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겠지만 정권을 윤석열이 잡는 순간 민주당은 흔들려요. 이재명 또반 이재명 세력들이 고개를 들고 거기에 협치니 연정이니 저쪽에서는 이제 자기네끼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니까 민주당이 180석의 힘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한 윤석열이는 정권을 잡아봐야 국민의힘은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쪽 민주 진영에 분열 정책을 펼칠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한길이가 나서는 거예요. 김한길이가 나서서 그동안의 동교동계, 그리고 친노, 친문의 반대 세력들을 규합하는 역할이 바로 지금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한길의 역할은 윤석열이 정권을 잡는다는 가정 하에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용호를 영입을 하고, 이용호가 영입될 때 조건이 뭐였냐면 김종인을 위원장으로 꼭 모셔오면 자기가 들어가겠다. 그게 조건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이가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맡자마자 이용호가 들어온 거래요.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용호라는 의원 있죠.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것 같지만 이용호 이런 자들이 처음에는 민주당에 노크를 했죠. 민주당에 노크를 했는데 결국은 정반대의 정치 세력에게 넘어갑니다. 정치가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저는 민주당이 여기서 이걸 왜 긴장을 해야 되냐면요. 밖에서 민주당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되게 무서운 현실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밖에서 민주당에 들어오고 싶어서 노크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거의 20대 총선에서 대부분 먹을 수 있는 지역을 민주당이 다 먹었어요. 그쵸? 민주당이 180석을 가까이 얻으면서 먹을 수 있는 지역은 웬만하면 다 먹었어요. 다 먹다 보니까 밖에서 들어와서 어디에 공천을 받고 이런 자체가 지금 민주당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야욕이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에 들어오길 꺼려하는 거예요. 제말 이해가 좀 가세요? 민주당에 밖에 자기도 나름 민주당의 마음은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기회주의자거든요. 뺏지만 준다 그러면 영원도 파는 인간들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과거에 우리가 민주진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붙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 여러분도 생각해봐. 민주당이 이번에 만약에 한 120~30석 얻었어요. 그러면 탈환할 지역이 많잖아요. 민주당이 이번에 한 123석, 120이나 30석 얻었으면 탈환할 지역들이 많는데, 현재 민주당이 거의 지역구를 싹쓸이 해버리고, 비례대표도 먹는 바람에 거의 180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울경 빼면, 민주당이 대부분 수도권이나 여기를 다 차지했다는 거예요. 밖에서 볼 때는 현직 국회의원들이 배지를 달고 있는데, 밖에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 생명은 유지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 방향을 틀어서 저쪽에다가 줄을 대는 거죠. 공천 못 받을 거 뻔한데 누가 민주당에 들어와 갖고 이재명 정권을 응원하겠냐는 거죠. 그럴 바에는 내가 여태까지 민주당 호남 출신이지만 이용호 같은 애들은 저쪽 당 갑바에는 내 미래는 어차피 없다. 그럴 바에는 국민의힘이라도 가갖고 선대위원장이나 뭐 같은 거 맡아갖고 직책 맡아갖고 정권을 만약에 바꾸게 되면 보훈 인사라도 하나를 기대하는 거예요. 제말 일리가 있잖아요. 민주당에는 밖에서 볼 때는 틈새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민주당에는 설 자리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김종인은 실질적으로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든다고 하지만 분명히 김종인이나 과연 김종인이나 김병준이나 김한길이 분명히 김종인을 압박해야겠죠.
윤석열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할수 있는 게 없다. 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의원들을 빼와야 되죠. 그러면 윤석열에게는 분권형 대통령이 되려고 개헌을 시도하겠죠. 개헌을 시도해서 어떻게 하든지 200석 이상을 채우게끔 해서 공동 연립정부를 세우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여기에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제 수박들이 많죠. 수박들 같은 경우에 이제 선수별로 나눠서 자기네들과 총리 한 번씩 하면 가장 지네가 그리는 그림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서 민주당에서는 절대 이번에 대선에 지면 180석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실현이 된다니까. 임실, 무한, 이쪽 출신의 이용호, 이런 자들이, 여러분들 국민의힘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윤석열이가 다음 주에는 호남행을 한대요. 여러분들 보시면 왜 이재명 후보가 경북 이쪽에 공을 들이는 것 같아요? 벌써 두번 가셨거든요. 메타버스 할 때. 왜 이쪽에 공을 들이는 것 같아요? 적진이니까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재명 후보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북 지역이 PK보다도 더 힘든 게 TK이기 때문에 적진에 먼저 가서 어떻게든지 표를 뺏어와야 되는 게 이재명 후보의 전략이에요. 그러면 윤석열이가 왜 자꾸 호남의 인사들을 영입을 하고, 왜 김종인도 호남 출신이에요? 뭐 김한길이나 이런 사람들을 왜 자꾸 민주당의 그 색깔이 있는 사람들을 왜 자꾸 영입을 하려고 할것 같아요? 딴거 아니죠. 아무리 그 사람들이 영향력이 없더라도 몇백 표라도 나오잖아. 아직도 그 지역의 토호 세력들이니까. 왜 국민의힘 윤석열 입장에서는 호남이 자기의 적진이잖아요. 그래서 이명 박근혜가 당선될 때도 호남에서는 10% 이상을 주지 않았어요. 국민의힘에. 근데 지금 얘네들의 목표가 15%예요. 호남에서 15%를 득표를 하면 자기네들이 대선에서 승리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대치가 20%예요. 그래서 이렇게 호남에 공을 들이는 거예요. 우리 이재명 후보님 입장에서는 TK가 민주당의 가장 적진이니까 공을 들이는 거고, 여기에 이재명 후보님의 전략은 있죠. TK는 흔들면 이번 선거에서는 흔들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 박근혜가 대선에 나왔을 때는 TK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박정희의 그림자가 있었기 때문에, 후광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딸 박근혜가 나올 때 가장 몰표가 심하게 나온 게 TK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왜 TK가 흔들릴 수가 있냐면, 이재명 후보의 고향도 안동이고, 거기에다가 윤석열은 박근혜를 구속시킨 전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흔들면 흔들릴 수가 있는 게 TK 지역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재명 후보가 TK에서 35%에서 40%의 득표를 한다 그러면 호남에서 안 봐도 압도적인 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TK에서 40%만 나와도 이번에는 다른 선거예요. 박근혜가 버티고 있었던 TK와 윤석열이 버티고 있는 TK의 국민의힘은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TK에서 여태까지 영향력을 펼쳤던 사람은 박정희죠. 누가 뭐라 그래도. 거기에 딸 박근혜고. 그래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럼 박근혜를 구속시켰다는 것은 박정희의 자존심을 뭉갠 거거든요. 윤석열이가.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벌써 메타버스를 하면서 두 번이나 그 지역을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적진에서 최대한 표를 끄집어내야 되는 시점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은 결국은 윤석열이 정권을 잡아도 아무것도 할수 없는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을 이용해서 당연히 김종인이나 김한길, 거기에 김병준 이런 세력들이 협치를, 왜 민주당 사람들과 가까운 인연들이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반문 연대를 구상을 하고 거기에서 민주당을 실질적으로 분산시킬 거예요. 현재 저는 우리 그런 걱정을 미리 할 필요는 없지만 대선 지면 민주당 쪼개집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연정 협치를 하면서 윤석열은 그냥 내치를, 아니 외치,
외교와 안보만 담당을 하고 나머지 내치는 김종인과 국민의힘 이런 자들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분석을 하면 그래서 윤석열이가 처음에는 자기 혼자 뭐든지 해보려고 하다가 대선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으니까 김종인을 불러들였고 김종인에게 정권을 줬다라는 것은 대선 이긴 이후에 어떤 김한길을 영입을 하고 그런 왜 그러냐면 이게 시나리오가 맞는 게 절대 김종인은 2인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근데 김종인이가 모든 정권을 줬는데도 외곽 조직으로 새시대 준비위원회에 김한길이 활동할 수 있게끔 길을 터줬다는 것은 이거는 김종인도 김한길의 의도를 어느 정도 간파를 했고 그거에 수긍한다는 거예요. 김종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자기 이외에는 절대 상황을 쓰지 않아요. 근데 윤석열이가 김한길을 모셔왔는데도 김종인이가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다는 것은 김한길이의 행보는 대선 이후를 바라보는 행보고 김종인이는 대선을 바라보는 행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같이 가야 되는 그런 행보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그래서 절대 저들에게는 정권을 내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저는 안철수가 이번 대선에 큰 변수가 될것 같아요. 우리가 안철수를 개무시하고 있지만 잘만 이용하면 안철수가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요즘 갑자기 안철수가 좌클릭을 해요. 안철수가 굉장한 좌클릭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안철수가 좌클릭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심상정인과 정책 연대를 할수 있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보다 더 왼쪽에 있는 정의당 심상정과 정책 연대를 할수 있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과도 정책 연대를 할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안철수는 김종인이가 총괄 선대본부장을 잡은 이상 김종인이나 국민의힘 쪽으로 들어가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시면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사실상 그러니까 안철수의 역사를 보면요. 2012년도에 무소속으로 대선에 나옵니다. 2012년에 무소속에 대선에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안철수를 진보 진영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안철수가 당연히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문재인 대통령과 단일화를 해요. 그 이후에 이번에 4.7 재보궐선거를 보시면 우리는 당연히 그동안의 정치적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안철수는 민주주의 사람이 아니구나 하면서 당연히 오세훈과 단일화를 시도할 거라고 생각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오세훈과 단일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는 한 번은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했죠. 시작은 김한길과 정치적으로 왼쪽에 있다가 정치적으로 오른쪽과 민주당과도 단일화를 한번 했었고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한번 했죠. 그 결과 안철수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죠. 사실 안철수가 문재인 대통령과 단일화를 해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다 그러면 그 당시에 2012년에 안철수에 어떤 효과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안철수는 단일화 효과를 못본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이번에 4.7 재보궐선거에서는 안철수가 오세훈과 단일화를 했지만 결국 국민의힘이 안철수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전혀 그러니까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의 태도죠. 보시면요. 그렇잖아. 이번에는 안철수가 단일화를 해줘서 이겼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에게 합당 조건이나 단일화 요구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안철수를 거리를 두고 김종인이가 총괄 선대본부장을 하면서 사실상 안철수를 내다놓은 자식같이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거에 반감이 들어서 안철수는 지금 심상정과 연대를 하니 정책 연대를 하면서 좌클릭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안철수는 이용을 잘하면 우리에게 좋은 카드지만 잘못하다가는 안철수가 또 계륵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철수가 정책적으로 굉장히 좌클릭을 할 거예요. 엄청난 좌클릭을 할 겁니다. 막 무상 막 쏟아내고 막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안철수가 좌클릭을 하면 또 사람들은 진보 진영이었던 안철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국민의힘에 있던 사람의 안철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록 안철수가 지금 지지율 뭐 3%에서 5%가 나오지만 그러면 이 안철수라는 정치인에게는 진보와 보수가 공존한다는 거죠. 이 공존할 때 안철수가 과연 막판에
이번 정책에서는 안철수는 좌클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안철수가 좌클릭을 했을 때 마치 이재명 후보의 버금가는 정책이나 이런 데서 연대를 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 완주를 할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의 표를 가져가게 돼버려요. 우리가 여태까지 안철수를 보수의 어떤 대권 후보나 정치 후보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 안철수를 우리가 이용을 잘하면 안철수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어가. 왜 제가 보니까 지금 안철수는 저쪽 정당과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김종인도 그렇고. 근데 안철수를 우리가 만약에 잘 이용을 해갖고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든가 정책 연대를 한다 그러면 안철수는 얼마든지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심상정은 아예 기대할 건 없어요. 응? 그래서 안철수를 잘못 이용하면 안철수가 너무 좌클릭해서 계속 다시 이번에는 진보 진영의 정치인 같은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철수를 적당히 이용할 준비도 해야 된다. 저는 이미 안철수와 김한길은 국민의힘 거기 창당과 분당 과정에서 이미 깨진 지가 오래됐고요. 저는 좌양자 하는 안철수가 과연 이재명 후보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앞으로 이것도 민주당이 헤쳐나가야 될 과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이 대선 국면이 되면요. 엄청나게 복잡해져요. 엄청나게 복잡해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 싸움이 되면 안철수의 더 요구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의 요구를 별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거든요. 이미 선대위 본부장이나 이런 거 다 맞고. 근데 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안철수의 지지율이 만약에 필요하는 순간이 오게 되면 민주당은 안철수의 요구를 안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손 내밀 수 있는 지역은 민주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3% 5%의 지지율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이기는 쪽에서는 별로 안철수의 표가 급하지 않아도 지는 측에서는 안철수의 3% 5%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철수도 정치적으로 잘 이용할 수만 있다 그러면 저는 이번에는 영원까지 팔아서라도 정권을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시각도 있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다. 사실 여러분들 이제 김무성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사실 저는 김무성이 제일 두려워요. 왜 김무성이 두렵냐면 김무성은 조직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종인은 공중전에 강해요. 김종인은 공중전에 강해서 어떤 대외적인 메시지를 낸다든가 그러면서 이미지 정치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김종인의 특징은 이미지 정치. 그 김종인의 이미지 정치라는 게 뭐냐면 박근혜가 2012년에 대선에 도전할 때 되게 극우 성향, 극우 편향적인 그런 시각이 있을 때 그런 극우적인 성향을 해소하기 위해서 김종인이가 경제 민주화라는 걸 들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중도의 표를 흡수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2012년 대선은 뭐 김종인이가 박근혜를 사실상 뭐 옆에서 서포트하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떤 김종인은 뭐 2016년 민주당의 대선을 뭐 승리를 했다라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원래 그 선거는 이기는 선거였어요. 근데 김종인이가 민주당에 딱 들어오자마자 했던 일이 뭐냐면 이해찬 대표를 공천에서 배제시키고 정청래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시키면서 친노 친문 색깔을 빼야지 민주당이 이긴다는 허망된 얘기를 해요. 그게 김종인의 늘 어떤 진영에 씌어있는 프레임을 걷어내는 게 김종인의 자기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만 보면요. 2016년 선거는 김종인이 잘해서 이긴 선거가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미 박근혜 정권이 몰락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총선은 민주 진영에서 똘똘 뭉쳐서 사실상 민주당이 그 당시에 123석을 얻었지만 국민의힘 38석까지 하면 사실상 161석을 얻었어요. 민주당이 호남을 빼고 123석을 승리했다는 건 대승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2012년 대선도 보이지 않게 김무성의 역할이 컸습니다.
김무성의 역할이 컸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오세훈과 안철수의 단일화 배우에는 김무성이 있었어요. 오세훈과 안철수의 단일화 배우에는 김무성이가 역할을 했다라는 소리가 많아요. 근데 지금 김무성이가 왜, 그러니까 김종인은 이미지 정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정치권에서 무슨 전략가, 선거의 달인 뭐 이런 호칭을 받지만 김무성이는 지상전에 강해요. 그러니까 김종인은 공중전, 김무성이는 지상전. 지상전에 강하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어떤 그 세력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종인과 김무성이가 만약에 손을 잡을 경우에는 의외로 굉장히 파급력은 있어요. 근데 김종인 자체가 2인자를 두지 않으니까 김무성이도 지금 외곽에 있는데, 그러면 김무성이는 왜 이번 대선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냐면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수산업자 뇌물 사건이 있었어요. 응? 뇌물 사건이 있었어요. 수산업자 뇌물 사건에 김무성이가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김무성이가 거기에 발목을 잡혀갖고 지금 나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좀 보시면, 응? 그 수산업자 뇌물 사건에 그 당시에 김무성 이름이 등장하면서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김무성이가 연루가 되면서 뭐 벤츠 S클래스를 받았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서 김무성이가 현재는 운신의 폭은 적지만 보이지 않는 국민의힘의 PK 지역을 움직이는 힘은 아직도 조직력은 김무성이 제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종인은 고평가된 정치 협작군, 김무성이는 보이지 않는 지상전. 현재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낙연이 현재 여러분들 분명히 이재명 후보와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냥 쭉 해버릴게요. 지금 가장 저는 이낙연 후보에게 솔직하게 이번에 저건 아닌데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전남에 갔을 때 적어도 전남에 대권주자로 나왔던 이낙연이면 그때는 이재명 후보와 만났어야 돼요. 그때 안 만날 때 저는 아직까지도 이낙연 후보는 제대로 후보 교체론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저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정세균 전 총리는 이 후보를 만나주면서 힘을 실어주셨죠. 지금 이낙연이 뭐하고 돌아다니나 제가 좀 알아봤더니 낙선 인사를 하고 돌아다닌답니다. 낙선 인사차 전국을 돌고 이전 대표가 이제 이번 주에 경북을 찾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낙선 인사하고 다닐 때냐고요. 근데 저는 이낙연 후보는 반드시 올해 안에는 등판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정치 전문가들을 볼때 내년에 만약에 이낙연이 등판하면 이건 시기가 너무 늦다. 왜냐면 새 시대, 그러니까 새로운 해가 다가왔을 때도 이낙연의 흐름이 없다 그러면 정말로 이낙연은 이번 대선에서 몽리를 부리는 것이다라는 비판 세력 여론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아마 이낙연 후보는 제가 이번에 올해 안에 아직 한 20일 남았지만 10, 10, 10, 뭐한 17일 남았지만 18일 남았지만 이낙연은 이번 해에는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나오고 본격적으로 이제 행동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걱정되는 건 뭐냐? 이낙연 후보가 여러분들 없는 게 있어요. 뭐 4선의 국회의원, 뭐 총리 출신이지만 이낙연 개가 없습니다. 그쵸? 그냥 똥파리들을 뒤에서 힘없고 이번에 그냥 선거 치렀는데, 분명히 이번에 선대위에 참여해서 이낙연 계보의 어떤 확장력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홍영표나 서른이나 오영훈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이낙연을 도운 거지 그 사람들이 이낙연 개는 아니거든요. 잘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정확히 보면 민평년 개, 그렇죠? 민주주의 4.0 이런 계파가 있는 사람들이지 이낙연 계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낙연을 도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요. 이전 대표가 이제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자기의 어떤 계파나 어떤 계보가 형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생각보다 이번 올해에 등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대선에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잘하고 있는 점은 무엇이냐면요. 이번 대선은 여러분들 어떤 선거든 간에요. 민생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예요. 그렇죠? 민생의 주도권을 어느 후보가 잡느냐가 사실 선거의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생의 주도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좀 각을 세우는 입장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선거고요. 그걸 갖고 또 비판하는 자들이 있는데 아니죠. 지금 현재 정권 교체의 여론이 높은 마당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비판받는 건딱두 개죠.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적 분노. 거기에 지금 요즘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방역 실패를 다시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지역 순회를 하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중도층을 흡수를 하고 거기에 화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을 끌어안으면서 계속 내가 하면 어떻게 자영업자들 지원하겠다. 윤석열이 50조 당장 하자. 100조도 좋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차별화 전략을 쓰는 겁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한 70%로 80% 나오고 문재인 잘했다라는 여론이 70% 80%가 나온다 그러면 굳이 차별화 전략을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민심은 따가운 거죠. 현재 민심은 우리야 문재인 대통령 100점에 99점 주고 싶죠. 하지만 밖에 세상은 또 다르잖아요. 부동산 빙고층으로 전락한 자들의 분노.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지금 벌써 이제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저도 보면 문 닫힌 상가들 많아요. 그리고 이미 1년 안에 버티지 못하는 상가들은 다 닫았고, 2년까지 버티다가 문 닫는 집들도 있고요. 분명히 코로나라는 이 상황은요, 중도층과 서민,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은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살릴 정책, 민생 정책을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대폭적인 소상공인 정책과 중도층 확장을 위해서라도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은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산 통과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무슨 추경안을 얘기하냐? 이거는 정부와 이재명 후보가 이 추경을 갖고 다시 한번 국회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많은 응원을 해줘야 되죠. 국힘당 니들 소상공인 50조 100조 지원한다 그래놓고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 짜자고 하니까 뒷걸음치고 있지 않냐라고 오히려 국민의힘과 이재명 후보가 민생 경제 정책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를 압박할 때 국민의힘을 이용할 수 있는 대선 타이밍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정말 이재명 후보님이 이번에 메타버스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중요하게 민생 정책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이제 저기 누구죠? 윤석열이 민생에 대해서 어떤 얘기하는 메시지는 아무것도 안 들리잖아요. 그냥 윤석열 하면 김종인, 이준석밖에 보이지 않지만 적어도 이재명 후보가 돌아다닐 때는 어떤 정책들이 공약이 발표가 되잖아요. 양도세 완화 정책은 이건 좀 신중해야 돼요, 사실. 왜냐면, 민주당이 여태까지 추구해온 정책, 그리고 정부가 추구해온 정책, 이런 것들에서 혼선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동산 민심을, 좀 수그러뜨리기 위해서라도, 양자세 완화 정책 1년간 유예하겠다. 대통령이 윤석열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정책적으로 승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가장 골치가 아픈 게 뭐냐면요. 사실 이미 전쟁은 선포가 됐죠. 링 위에 어떤 사람이 올라와서 싸울지는 정해졌습니다. 이재명이라는 민주당의 파이터,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국민의힘 파이터가 이미 대전이 짜져 있어요. 근데 한 명이 벌써 공이 울렸는데, 한 명은 링 주변만 돌고 있어요. 붙지를 않아요. 뭔가 불꽃 튀는,
파이팅 넘치는 한판 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은 앞에 김종인을 내세우고 이준석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아웃복싱을 하고 있어요. 아웃복싱을 하다 보니까 파이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그 아웃복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얼마 전에 여러분들 방송 기자 클럽 그 기자회견 있었죠. 얼마 전에 방송 기자 클럽 그 토론회가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게 원래는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가 1대1 맞짱 토론을 시키려는 그 방송 기자 클럽들의 그 주최의 의도였어요. 근데 윤석열이가 그 방송 기자 클럽 직전에 불참한다는 뜻이 왔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무산이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달변가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그리고 국민과의 약자와 서민, 그리고 부자들에게도 무엇을 부자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지를 알고, 약자와 서민들이 뭐를 원하는지도 알아요. 그건 뭐냐면 국정 경험이 있고 행정 경험이 있다 보니까 국민에 대한 공감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약자의 서름과 그 사람들의 차별, 그 사람들이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도 아는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그리고 강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짓밟으려고 그랬고, 강자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지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약자와 강자를 넘나들면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건 이재명이에요. 왜 윤석열이 돌아다니면서 전면에 나서지 않냐? 공감대가 없는 거예요. 정치는, 특히 대선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가 그 사람의 표를 얻는 거예요. 이재명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거에 이재명에 대해서 좀 별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지금은 이재명이 정말 내가 잘못 봤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재명에 대해서 진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재명의 진가는 빛나는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내세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공감대 제로. 평생을 그렇게 남과 공감하지 않는 사회에 박혀서 살았어요. 구스동한 고시원에 박혀 있었고, 검사가 돼서 26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할때 일반 서민들의 아픔과 약자의 힘든 사람들의 고통은 몰라요. 늘그 사람이 밥 먹는 사람들은 정계의 힘 있는 자들, 판사, 검사, 그 사람들 주변에는 권력자들과 늘 붙어 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걸 누구나보다 잘하니까 윤석열을 전면에 나서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재명 후보는 누가 봐도 변호사이자 달변가죠. 응? 처음에 이재명 후보 여러분들 경선 과정에서 고구마라고 했죠. 왜 고구마라고 했냐면, 이재명 후보는 경선에서 굳이 내전에서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서 사이다 발언을 자제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사이다인 줄 알았더니 고구마다라고 하면서 경선 과정에서 그런 소리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본선에 올라오니까 어때요? 이재명 후보님이 메타버스를 다니면서 너무너무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시민들과 말을 하고, 민주당이 곤욕스러울 정도로 민주당의 그 이재명 후보가 이벤트를 많이 만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수행팀도 당황할 정도로 이재명 후보님이 시민들과의 접촉 횟수가 늘어나고 예정에 또 없던 방송들을 하고,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은 어때요? 여기저기서 처음에는 말을 막 하고, 어? 제가 대선 후보입니다. 어? 뭐 무슨 입만 벌리면 구설수에 오르고, 120시간 노동, 불량식품, 어? 뭐 험한 일은 뭐 아프리카네에서 한다. 걔는 식용 뭐뭐 식용계가 딸. 그러니까 계속 설화를 남기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설수에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총괄 선대본부장이나 선대위가 끌어주면 어떻게 해요? 정제된 메시지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정제된 메시지. 그러니까 윤석열은 계속 입을 다무는 겁니다. 선대위가 없기 윤석열이가 실질적으로 정치를 만만하게 보고 돌아다닐 때는 지 생각대로, 그게 바로 윤석열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윤석열의 생각을 하면 표 떨어지는 게 줄줄줄줄 보이니까 정제된 메시지만 내게끔 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과거 윤석열이에게 어떤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하고 밖에서 백브리핑이라고 합니다. 기자들이 마구 질문하는 거. 그때 윤석열이가 그거에 대해서 막 대답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사고가 났더니 이제는 백브리핑 하는 순간 정제된 메시지만 딱 하고 그 사안 이외에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가장,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이번 선거에 가장 큰 변수는요, 이재명 후보가 안동 출신의 TK 출신이고 안동 사람들과 똑같은 억양을 쓰고 거기에 민심을 잡는 데 주력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나 전통적인 TK의 이번 선거의 승패는 TK라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서울이나 경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TK에서 이재명 후보가 40%를 얻으면 대선 이깁니다. 왜? 과거같이 TK가 만만한 지역이 아니에요. TK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정희, 박근혜 이 후광으로 똘똘 뭉친 신화, 박정희는 신화적인 존재예요, 거기선. 거기에 딸이 박근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선됐고요. 근데 윤석열은 그런 자기네들이 신적으로 모셨던 박정희나 박근혜를 구속시킨 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흔들면 흔들리는 지역이에요. 흔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지역이 이번에 TK예요. 그동안에는 우리는 TK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많이 보셔야 되고,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청년 정책을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청년 정책 중에서 제가 눈에 띄는 게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면요. 청년 고용 보장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청년 고용 보장제는 정규 교육을 마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취업을 할수 있다고 그런 이제 의무적으로 청년 고용을 하면 국가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할당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젊은 층들의 실업난에 들어오기 되게 좋은 정책이죠.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야 되죠. 이런 청년 교육 할당제를 민주당에서 지금 시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 1984년 스웨덴에서 했던 정책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유럽으로 확대된 정책이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그 많은 선진 국가들에서는 청년 일자리의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대기업이 여러분들 인류 기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고도의 기술화되는 순간 인간이 일하는 일자리는 많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기계화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년 고용 보장제 이런 것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의 통합 얘기를 하는데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요,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의 통합은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좀 반등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올해 발표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내년 발표하는 게 훨씬 좋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민주당과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이 통합했던 시너지 효과는 저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내년 새해가 됐을 때 민주 진영의 결집과 동시에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의 통합 효과도 톡톡히 누리려면 내년에 발표하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나갈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여기저기서 이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통합 논의가 이제 말이 좀확 올라갔다가 없어졌다 그러면서 쏙 들어갔다고 얘기하는데 쏙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면요. 그다음에 저는 언론이요. 언론, 종교, 검찰.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너무너무 심한 대선 개입이라고 했어요. 특히 언론. 제가요. 이번에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여사가 그 안동 지역을 돌면서 같이 그 후보 유세를 따라다니는데 나이 기사 보고 기절을 했습니다. 이데일리 누구냐면요, 이명박 때 이게 만들어진 언론사 이데일리, 유데일리 그런 애들. 이재명, 김혜경 하다하다 애정놀이로 국민 우롱. 물론 이거를 아니 국민의힘에서 비판한 내용을 이렇게 기사화시키는 언론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그걸 그대로 헤드라인에 맞춰서 써주는 언론이 어딨냐고요? 국민의힘에서 한 얘기예요. 근데 마치 언론사가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후보를 비판하는 것 같이 쓰는,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왜 민주당이 그러면 김건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왜 그대로 헤드라인에 싫지 않냐는 거죠. 이게 언론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앞으로 국고에 지원을 받고, 어디죠? 청와대에 들어갈 영부인이 될 사람이면, 당연히 국민 앞에 미리 인사드리고, 그 사람이 어떤 영부인인지 보고 뽑게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안 나오는 김건희를 비판해야죠. 어떻게 후보 유세를 지원을, 동행을 하는 후보를 비판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언론이에요? 안 나오는 사람을 비판해서, 빨리 검증받아라 하고 할게 바로 그게 언론의 책무지요. 후보 유세 돕는다고 애정행각이라고 합니까? 정말 미친 언론이죠.
그리고 민주당이 앞으로 제가 좀 쓴소리라면, 민주당 보이지 않게 지금요, 조직 강화해야 됩니다. 그 조직 강화라는 게 뭐냐면, 특히 민주당의 지역위원장이 있지만, 그 원외 지역위원장인 지역구, 그런데 다시 조직 점검하고, 그 조직에서, 그 지역에서 적어도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이길 수 있는, 적어도 1000표, 2000표라도 각 전국에서 1000표, 2000표, 3000표 정도 이겨갖고 나와야만, 이거는 대선은요, 이재명 후보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이 이번에 그래도 가장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은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의석이 많기 때문에 지방 조직이나 민주당 조직력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조직력을 환기를 활용해서 대선에 이용하려면 조직력을 이번에 재정비를 하고 조직력 강화를 해야 된다. 저는 분명히 재점검을 꼭 해주시기를 바란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이 지금 이제 결국은 김종인과 김병준의 어떤 갈등을 기대하는 그런 정치는 하면 안 된다. 여기저기서 민주당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김종인과 김병준이 갈등이 곧 터질 것이다. 저는 이거 굉장히 불필요한 기사라고 봐요. 안 터지면 어떻게 할 건데? 어? 쟤네들도 생각이 있으니까 김종인이가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고 김병준이가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고 김한길이가 새시대 준비위원장을 맡은 거거든요. 근데 마치 저쪽이 좀 있으면 싸울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괜히 저쪽의 분란만 기다리는 이런 힘없이 보이는 민주당의 모습을 안 좋다는 거예요. 저쪽이 굳건하게 김종인, 김병준, 무슨 김한길이가 잘 나가더라도 우리가 민주당으로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과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을 보여주는 게 민생 경제를 먼저 선점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저쪽 분열되기만을 바라는 이런 정치는요, 굉장히 힘없는 약자, 아주 비굴한 정치예요. 저는 이렇게 정치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요즘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요즘 좀 SNS 활동을 하고 좀 기지개를 펴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이번 제가 전략감은요, 저는 종로에다가 공천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종로에 민주당이 공천할 필요가 없어요. 민주당이 한석 뺏기더라도 대선에 집중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낙연 후보가 거기를 집어 던졌는데, 괜히 종로에다가 거물급 매치를 만들어 갖고 마치 런닝메이트로 만들어 버리면 이재명 후보가 가릴 수가 있고 윤석열이 숨을 수가 있거든요. 차라리 정의당 후보가 나오든 다른 당 후보가 나오든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민주당이 종로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선을 잡는 게 중요하지 의석수 한석 뺏긴다고 민주당이 뭐 원내 과반이 무너지거나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상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때도 강력하게 왜 저들에게 줘야 되냐라고 생각했지만 시장 문제와는 좀 다릅니다. 지역구 우리가 관두고 팽개친 거잖아요. 이낙연 지가 안 한다고. 어? 제가 볼 때는 잘못하다간 종로 빅매치가 윤석열을 숨게 하고 이재명을 안 보이게끔 할수 있는 역효과가 날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후보님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합당을 할 경우에는 이제 열린민주당이 없어지기 때문에 최강욱 후보님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끝났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통합 때문에 열린민주당에서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가만 보니까 이거는 오히려 민주당은 대선에 집중을 하고 이낙연 후보가 자기가 스스로 사퇴한 데다가 또다시 펴달라고 하면 이게 과연 민주당이 양심이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임종석이 됐든 누가 됐든 종로를 빅매치 장소로 만들지 말아라. 종로를 이슈로 만들지 않는 게 이번 대선의 전략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지금 뭐그 이번 선거에서 이제 막바지에 여기저기서 많은 자기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대선에 자기 영향력을 펼치려고 하는 게
기득권 세력들이에요. 그 기득권 세력들에게 있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 다 속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특히 종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국힘당도 종교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뭐냐면 이 국힘당의 여러분들 이채익 의원 아시죠? 이채익 안경 쓴 사람. 이 사람이 맡은 게 종교 특보 단장이에요. 총괄 특보 단장인데 이 사람은 그 보수 기독교. 완전 극우 기독교 편향적인 사람이에요. 거기에 요번에 영입한 이정환 설린교회 목사, 교육 목사가 맡은 기독교 직능총괄본부장 산하에 있는 기독교 인지원 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불교와 그 천주교 등에서 그런 조직은 없어요, 국민의힘에. 그래서 민주당도 지금 종교 편향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 그러면 직능본부에서 어떤 그 천주교, 불교, 기독교 골고루 어떤 종교 직능본부도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왜냐면 종교가 꼭 선거에 개입하려고 막바지에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된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김종인 합류에는 김미경 교수와 그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김종인의 부인 김건희 씨가 합작으로 이루어졌다는 소리가 있다.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이준석이가 그 배낭 메고 도망갔을 때 국민의힘 안에서 이런 소리가 나왔죠. 이준석 지가 홍보단장 맡는다는 것은 돈 때문이다라는 소리가 나오면서 이준석이가 발각했죠.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선거비가 지난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2017년 대선에 420억을 써요. 근데 420억 가운데 거의 380억 원이 홍보비예요. 그러니까 홍보비가 어디에 많이 들어갔냐면 전국에 여러분들 유세차 보이시죠? 그리고 대선 후보들이 뭐 3분 뭐 지지 연설, 후보 토론 이런 것들 한 번씩 나갈 때마다 거의 5억인가? 그래요. 그래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선거 운동비는 극히 일부이고, 그리고 뭐 포털 광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선거비의 90%가 거의 홍보비예요. 민주당도 그래요. 민주당도 그래요. 민주당도 여러분들 아마 그 총선 때도 각 정당이 자기 정당 지지 발언 한번 하는데 5억인가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공중파. 그리고 포털에다가 한번 거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뭐 이런 소리가 나왔다. 라는 소리가 있고, 대선 토론은요, 여러분들, 지지율 5%가 안 되면 토론에 참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뭐 국회의석 몇 석인가 그런 것들을 갖고 있거나 안 그러면 해서 지금 잘하면 여러분들 허경영이도 토론에서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어떤 제안을 해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국민청원 어제 조계종 그 자승스님 문제 말고도 법적으로 대선 토론 세 번밖에 못 하거든요. 지금 법적으로 여러분들 대선 토론 세 번밖에 못 해요. 대선 토론을 법적으로 세 번밖에 못 하는데 이거는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해봐요. 제가 아까 어떤 뉴스를 보면서 봤더니 박근혜 때는 공식적인 대선 토론 딱세번 했대요. 딱세번 있는 거. 지난 2017년에는 6번.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청원으로 이건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여야 할것 없이 이거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적어도 대선 적어도 몇달 전에는 아, 이 사람이 이런 정책을 갖고 있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16번의 어떤 대선 토론을 하지만 가장 1대1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붙는 이 빅매치가 사실상 둘 중에 한 명이 대선 후보가 되니까. 이런 토론은 많이 일어날수록 좋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국민청원을 통해서라도 대선 토론, 이게 법적으로,
법적으로 대선 토론은 뭐 90일 전에 시작하고 총뭐 12번 이상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저는 대선 토론 반드시 국민 청원을 통해서라도 이거 얼마든지 선관위나 이거 민주당이 얼마든지 나서서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선 양 정당에서 나와서 분명히 대선 토론 많이 횟수 늘려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국민 청원으로 해서라도 좀 누가 좀 만들고 저한테 주시면 제가 올릴게요. 이거 꼭좀 합시다. 지금 해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다음에 중요한 뉴스 하나 말씀드릴게요. 금방 이거는 100만 넘길 수 있을 거예요. 대선 토론 횟수 늘리자. 누가 하나 좀글좀 써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좀 고무적인 일을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사실 조중동 욕하지만 진짜 문제가 어디죠? 응? 포털이에요, 포털. 조중동 안 보죠? 조중동의 뉴스가 포털에 걸리는 거예요. 그쵸? 누가 여러분들 요즘 종이신문 아무도 안 봐요. 사실상 포털에서 조중동 뉴스를 노출시켜주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우리가 포털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다음 달부터 좀 변화가 있어요. 내년부터 다음이 뉴스 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고 합니다. 기존 알고리즘, 추천, 랭킹 방식의 뉴스 서비스를 종료하고 구독 모델로 전환할 방식. 그러니까 자기가 구독한 조선일보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그러니까 앞으로 포털 전면에는 뉴스 기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네이버도 그렇고요. 응? 그래서 카카오뿐만 아니라 네이버도 결국 뉴스 포기 선언을 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먼저 카카오가 다음 달부터 언론사들 이번 개편을 포털의 뉴스 포기를 본격화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카카오가 하게 되면 네이버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연예인들이 심한 댓글로 자살을 하고 그러니까 카카오와 네이버가 직접적으로 2019년 10월에 연예뉴스 댓글을 달지 못하게 해놨었어요. 그래서 이슈 검색 페이지를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제가 보면 다음 달부터 이제 다음 카카오가 어떤 포털에서 자기가 구독한 언론사를 들어가서 보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꾼다고 하니까 분명 네이버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우리가 더 지켜보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면에, 포털 전면에 우리가 사실 포털에서 올려주는 거 뉴스밖에 더 봐요? 완전 포털이 뉴스를 독점하는 거예요. 이름은 절대 언론사들이 살아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좋은 언론사들은 많은 사람들이 구독을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이 보는 뉴스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거는 그나마 뭐 조중동 패간 그런 거보다 더 중요한 게 메인의 포털 다음이나 네이버에 이렇게 안 보이게 하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얼마 전에 유시민 전 장관 제가 등판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유시민 장관님에 이어서 이제 이해찬 네, 전 총리가 이해찬 대표님이 등판하셨습니다. 제가요 개인적으로 이해찬 대표님에게 하나 질문을 드린 게 있었어요. 어떤 뭐 밥을 먹다가 어떤 질문을 드렸냐면 저 혹시 대표님 그 대표님이 좋으세요? 총리님이 좋으세요? 아 제가 질문한 게 아니라 그딴 분이 옆에서 했는데 그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찬 대표님이라는 호칭이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해찬 대표님이 뭐라고 불리는 걸 좋아하셨게요? 이해찬 대표님에게 총리가 좋으세요? 대표가 좋으세요? 라고 했더니 이해찬 대표님이 저는 대표가 좋습니다 라고 했어요. 대표가 좋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해찬 대표님이라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결국 이해찬이라는 등판은 저쪽에서는 뭐 이나땡이라면서 비하를 하는데 무섭다는 뜻이에요. 이해찬 대표님이 등판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김종인에 대해서 머리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해찬 대표님은 김종인과 붙어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해찬 대표님이 나오면 우리 진영의 사람들이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쵸? 이해찬이 나오면 지금 이재명만 보인다는 이 소리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찬이 등판하는 거예요. 왜? 현재의 국회의원들 뭐 각계각패 뭐 저 정파가 나눠지고 반 이재명 세력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해찬한테 다 공천받았던 사람이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해찬에게 공천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님이 대선에 대해서 중요성을 얘기하고 결국은 여권 지지층 결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어디 어디 어떻게 하라 라고 하면서 하면 이해찬 대표님이 현재 상임 고문으로 되어 계시는데 진짜 민주당사에 출근을 하셔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유시민 장관이 얼마 전에 말씀하신 거랑 이해찬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에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고 또 제가 옆에서 본 저도 이재명 후보를 저도 뭐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였지만 그 누가 그 카니발에 갑자기 타라 그래서 저랑 방송을 합니까? 우리 이재명 후보님의 어떤 배려도 제가 참 고맙지만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보면 볼수록 이상한 점이 있어요. 끊임없이 발전해요. 내가 알던 2014년에 이재명은 정말 작아 보였거든요. 아, 이 사람은 그냥 성남시장. 근데 이재명은 2015년이 되니까 성남시장이 좀 이재명에게는 좁아 보인다? 2016년이 되니까 야, 이 사람 이러다가 진짜 대선에 한번 도전할 만하다? 2017년이 되니까 진짜로 대선에 한번 도전을 하고 2017년이 지나니까 야, 이재명 시장에게는 이제는 성남시장 자리라는 건 너무 작아 보인다? 그러더니 경기도지사에게 도전을 하고 이재명이라는 시장이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야,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이렇게 뭔가 경기도는 다른 나라 같은 분위기잖아.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재명이 경기도지사가 되는 순간 이재명의 경기도는 좀 부러운 경기도가 되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계속 발전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시민 장관과 이해찬 대표님의 공통적인 이재명 후보를 평가하는 거는요, 자꾸 발전하는 사람. 제가 봐도 그래요. 그래갖고 제가 옆에서 이번에 가까이에서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재명이라는 후보는요, 본인이 정치적인 급은 성장했지만 사람은 똑같더라고요. 성남시장이었을 때나 성남시장 아니었을 때나 경기도지사일 때나 경기도지사 아닐 때나 우리 지지자들을 대하는 마음이나 그런 건 똑같더라고요. 그러나 정치적인 위상과 그의 생각은 되게 성장을 했지만 아직도 우리 민주진영의 사람들을 대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유세 현장을 가보시면 똑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이해찬 대표의 등장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실 거고 여기에 또 무슨 영향이 있냐면요, 이해찬 대표가 등장을 하면요 이낙연 후보가 안 등장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낙연 후보가 계속 총리 출신이고 어른인 척 행세를 하지만 먼저 총리도 먼저 해보셨고 선수도 이해찬 대표가 위이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님이 등장을 하셔서 전폭적인 지원 사격을 하면 이낙연 후보가 정말로 어른인 척하면서 거물인 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력도 있기 때문에 왜 이낙연 후보는 지금 안 하시냐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찬 대표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생각보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도 목숨 걸고 싸우고 있고요. 저희도 큰 한방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는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비록 정권교체의 여론이 높다고 해도요, 그 정권교체는 이재명으로 정권교체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죠? 분명히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색깔이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부동산 문제나 다른 것들에 대해서 서운함이 있는 것들을 이재명 정부가 민주당 정부이지만 이재명 정부가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정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정권교체의 여론이 높다, 그 안에는 이재명에 대한 기대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국민의힘은 5년 동안 국민들에게 보여준 게 없어요. 단지 분노와 문재인 정부 까는 거에 일어났던
정책적으로 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IMF가 오고 국정농단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민주정권 세 번을 정권을 잡았던 저력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언론 환경이 안 좋고 더 어목했던 시절에도 우리 민주정은 끊임없이 민주당을 지켜왔고 우리는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아직도 4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되게 큰 영향력이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아직도 집권 말기에 40% 나온다는 거는요, 민주당에게는 엄청난 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거 하나부터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정책들 바로 잡는 그런 이재명 후보의 모습, 내가 민주당이지만 민주당과 척을 지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척을 지는 것이 아니라 집권 5년 동안에 미진했던 정책 이재명이 해야겠습니다. 반드시 한다면 합니다. 라는 이재명으로의 정권 교체를 여러분들이 같이 응원해 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우리 민정이 되게 셉니다. 김어준도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제가 그냥 개총수가 아닙니다. 알겠죠? 여러분들도 끝까지 믿고 우리 아직 이재명 시민 캠프가 전국에 열려 있는데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 이재명 시민 캠프 전국방에 가시면요. 오픈 채팅방에 검색하세요. 전화기 들고 이재명 시민 캠프 단톡방에 들어가시면 여기저기 퍼날라갔고 현재 이재명을 응원하는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1,500명까지예요. 단톡방이 1,500명까지인데 현재 1은 꽉 찼어요. 2도 1,000명이 넘었습니다. 3도 있어요. 그리고 서울도 이제 거의 1,000명 가까이 돼가고 있고요. 경기는 1,00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각 지역에 서울, 경기, 그다음에 호남, 전남, 그다음에 또 호남방에 다 들어가 계시고 전남에 계시는 분들 전남에 지금 27분밖에 없어요. 모르시고 안 들어가시는데 호남 이재명 시민 캠프에 있는 분들 전남에 들어가시면 전남의 작은 지역들 여러분들 다 세분화돼 갖고 나누고 있고 해외도 있습니다. 해외도 있고 여러분들 카카오 오픈 채팅 참여하기 위해서 부산방 많이 들어가 주시고요. 부산방 부산 중요한 지역입니다. 부산 인천, 거기에 대전, 세종 다 있어요. 대전, 세종도 있고 충청방도 있어요. 곧 충북방을 만들게요. 그 다음에 검색 오픈 채팅방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면 돼요. 알겠죠? 우리 서승만 선배님도 많이 홍보 좀 해주시고 저희가 세분화적으로 다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마산, 울산, 부울경, 거기 마산, 울산, 창원 요 방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카톡에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오픈 채팅 검색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남방 많이 들어가 주시고 대전, 세종 인원이 없어요. 대전, 세종 한 지금 한 200명 가까이 되었는데 대전, 세종에 엄청난 우리 지지자들 많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오픈 채팅 딱 보시고 속해 있는 거기에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는요 뭐 개국본 방도 아니고요 이재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방이에요. 어떤 정파적 색깔도 없고 그냥 이재명 대통령 만들고 싶은 분들은 다 모여 갖고 각 지역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으쌰으쌰 하면 됩니다. 알겠죠? 부산 열심히 여러분들 막 부산 좀 홍보해 갖고 많이 들어오게 하겠어요. 영남방도 따로 있고요 호남방도 따로 있고요 제가 전주방을 따로 하나 만들게요. 전주 따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전북방이 있어요. 호남방, 전북방, 전북방이 있나요? 그 다음에 많이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해외방 있어요. 서울도 원투가 있고 경기도 원투가 있어요. 강원도 방도 있습니다. 이제 강원도도 좀 나눠야 돼요. 강원도에서 춘천과 원주를 나눌 거예요. 전주방 만들어 드릴게요. 전북방은 있나? 지금 전북에서 전주방을 좀 따로 만들어야 돼요. 대전 세종 특별 그쪽은 대전 세종은 하나 방이 있고 충청도에 사시는 분들 다 모여라. 그래서 거기 이제 또 세분화되는 방도 있고 대구방도 있어요. 청주방도 만들어 줄게요. 대구도 있고 청주, 충주 저희가 다 만들어 드릴게요. 검색어에다가 이재명 시민 캠프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강원도 춘천방 따로 있어요? 아니요. 강원도 방만 있는데 춘천과 원주를 나눠 드릴 거예요.
청주 다 나눠드릴게요. 계곡번호 지금 여러분들 최대한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계곡번호는 늘 빙그르기시기 때문에 계곡번호이 나서서 뭐가 잘 됐다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에 지지하는 시민들이 나서서 잘된 거예요. 늘 계곡번호는 늘 바닥에서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뒤에 지지하는 거예요. 경북방을 영남방이라고 해놨어요. 경북방도 만들게요. 서울도 나눌 거예요. 좀만 기다리세요. 다 하고 있으니까. 이재명 시민 캠프 공식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데만 다 들어가세요. 할수 있는 건 제가 다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저희 요 정도만 말씀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해외방 있어요. 서울도 있고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검색 한번 하시면 됩니다. 네.